여기 올 때가 제일 떨리는 거 걸어오는 순간이 제일 떨리는 거 같아요. 그래도 한번 이제 MH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때보다는 그래도 네, 그때보다는 뭐 좀 편안한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제 그런 잘했기 때문에 또 부담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책임감이 이번에는 최강님들이 다른 얘기하는 건 없어요? 형들 이제 갈 때 인사를 하는데 뭐 잘하고 오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잘하고 오지 말라고 네, 그만 잘하라고 그렇게 꼬대꾸 간다고? 네, 농담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확실히 전북에서랑 대표팀은 지난번에는 달랐고 이게 네.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뭐 이런 거는 혼란스럽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? 뭐 제가 또 뭐 어디 포지션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잘 소화하는 만큼 또 이렇게 와서도 또 더 다른 그런 재미나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드필더들이 좀 많이 빠졌을 때 솔직히 속으로 옳거니 뭐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? 뭐 모든 선수들이 항상 여기 온 선수들이 뭐 이번이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제 서로의 간의 경쟁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좀 쳐져서 이렇게 뒤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. 네, 뭐 그런 또 밑에서 하면 또 그런 만에 제가 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좀 아무래도 좀 밑에서 빌드하는 그 상황에서 좀 더 공을 잘 매끄럽게 풀어나가는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.